남자 소개팅 필승 성공법이라는 영상을 찍다가 남자분들, 여성들이 향에 되게 민감하고 그만큼 향이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따로 빼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향수 안 뿌리시는 분들, 남자가 향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건 아무리 연애를 잘해도 중수입니다. 여자는 향에 정말 약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입문용 향수를 추천해 드릴 건데 조말론, 딥티크, 크리드, 바이레도, 르라보, 에르메스 등등등등 많이 있지만 크리드, 바이레도, 르라보, 에르메스 이런 제품들은 작은 거 한 병에도 20-30만원씩 하니까 고가의 브랜드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물론 향수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호에 가까운, 금액도 착한,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향수. 지금부터 말씀해드린 향수가 순위는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하게 좋으니까 올리브영이나 롭스, 뭐 와슨스 이런 데 가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그 중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호 1번, 불가리 옴니아 아메시스트. 이름이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불가리 보라색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사진 올리브영 가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성적인 향이라서 여성분 남성분 가리지 않고 향이 좋아요. 추천합니다. 향을 직접 맡아보면 되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머스크 향이에요. 기호 2번, 돌체앤가바나 라이트 블루. 직사각형 하늘색 뚜껑, 요렇게 생긴 거? 뭔가 약간 아기 느낌도 나고 저는 완전 호. 이것도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뿌리셔도 되는 그런 향. 기호 3번, 클린 웜 코튼. 말 그대로 코튼 향이죠. 뿅. 이것도 올리브영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제 주변 지인이 어떤 친구가 뿌리고 와서 향이 너무 좋아서 그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는 걸 봤거든요. 보통 코튼 향이 무난하긴 한데 코튼 향 중에서도 너무 아기아기한 향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향은 좀 깨끗한 향이고 좋은 섬유유연제 같은 느낌도 들고 남성분, 여성분 다 가볍게 뿌리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향 추천합니다. 기호 4번, CK1. 뾰뿅. 남자 향수로는 정말 가볍게 하나씩은 다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되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제 남동생이 저보다 한참 어린데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이 향수를 사줬던 것 같아요. 사준 거 맞겠지? 제가 사줬던 것 같아요. 쿨한 남자의 느낌이 나지만 이것도 향이 가벼워요. 향이 세지 않아서 스킨향 같은 그런 느낌 내실 수 있어요. 직접 가서 맡아보세요. 좋아요. 기호 5번, 남자분들 입문용 향수 검색해 보셨을 때 진짜 많이 나오는 브랜드인데요. 존 바바토스 아티산. 아시죠? 나무 이렇게 막 요거. 이게 뭐 항공사 기장들이 많이, 파일럿들이 많이 쓰는 향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건 잘 모르지만 남성분들 입문하시는 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향이 앞에서 소개했던 향들보다는 조금 강해요. 저는 이 향 괜찮은데 나는 조금도 강한 거 싫다, 완전 가볍게 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직접 한번 맡아보시고 나는 이 향이 별로 강하지 않다 하시면 구입하셔서 쓰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추천드려요. 기호 6번, 이건 제 개취가 좀 포함이 된 건데 오이비누 향 좋아하시는 분들, 마크 제이콥스 레인입니다. 뾰병 뾰병 이렇게 해야 되나? 이 향이 저는 이 향을 너무 좋아해서 차에 향수는 계속 움직이고 이러면 변할 수도 있어서 뚜껑만, 뚜껑에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차에 타서 기분이 나쁘면 막 이랬었던, 변태 아니에요.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향수입니다. 이 향수 쓰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호감이 간 적도 있을 정도. 근데 이 향수만의 향은 아니라 사실 채취랑 이렇게 섞여야 그때 진짜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추천이었고. 그리고 기호 7번, 불가리 아쿠아 옴므. 동글 납작, 납작한 거, 동글 납작한 거 이렇게 생긴 거. 예전에 이걸 쓴 친구 향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향수 무난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 쓰시기에. 요즘엔 정말 다 올리브영이나 롭스 이런 데 다 있는 것 같아요, 향수가. 한번 맡아보시고 괜찮으시면 이것도 추천. 기호 8번, 다비도프 쿠러터. 쿠러터 포맨인가?
남자 향이긴 한데 뭔가 스포티한 뭔가 그런 향인데 이 향수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은근히 많으셔서 호불호 거의 없는 향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사촌 오빠한테 선물했던 기억이 있어요. 확실히 남자 향수긴 한데 향이 막 너무 강하지도 않고 스포티해서 약간 섹시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호 9번. 이것도 저의 개치가 좀 들어가 있는데 조말론 우드세이지. 전 정말 이 향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자기는 그냥 별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 향수가 시향을 했을 때보다 사람 채취랑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향수에 빠져가지고 탁 이렇게 너무 좋은 거야. 계속 막 안고 있고 싶은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호 10번. 이건 향수가 아니라 제가 쓰는 섬유 유연제를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여자 꼬시는 방법에서 남자들이 향이 정말 중요하다, 모르겠으면 섬유 유연제 쓰시라, 뭐 다운이 팍팍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걸 쓰냐면 빠밤 보이시나요? 애견 거예요. 르샤트라 보라색이 제일 좋아요. 이 향이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제가 다 써봤거든요. 이 향이 너무 좋아서 진짜 이걸 이렇게 맞는 것보다 빨래 했을 때 정말 최고예요. 저는 섬유유연제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좀 진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적극 추천 드립니다. 10개 말씀드렸네요. 입문용 향수 말씀드린 거였고요. 뭐 이 향을 쓴다고 해서 뭐 초보다 이런 건 아니니까 사실 제가 좋아하는 향들이 뭐 크리드 향수나 바이레드 향수에서 좀 더 많이 있지만 일단은 가볍게 정말 작은 투자로 친구들이랑 술 한번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나의 매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 끗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남자분들 좋은 향은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때 개향 그때 개향 막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아! 제가 어제 그 BJ 되게 잘생기신 분 김인호 씨랑 방송을 촬영했는데 화장실 다녀왔는데 좋은 향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향수 뭐 쓰세요? 물어봤는데 김인호 향수를 쓴대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아직 출신하지 않았는데 이제 곧 나올 예정이라고. 근데 그 향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뿌려서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가시고 나서 화장실을 갔는데도 그 향이 잔향이 계속 남아있고 향이 진짜 좋았어요. 프레쉬한 상큼달달한 향이었는데 젊은 남성분들이 뿌리시면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 출시가 되면 진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남자 입문자 향수 추천이었습니다. 다음엔 여자 향수 한번 나중에 추천드려볼게요. 여성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